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우리는 다시 가장 위험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특별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제 국내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중환자실 서울 수도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미 90% 이상 이제 병상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지금 중환자실이 95% 이상 아니 75% 이상 병상 가동도 75% 이상이어서 일단은 이제 중환자 치료 역량이나 입원 환자 치료 역량이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턱밑까지 섰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금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으면 상당 규모 지금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확진자가 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위중증 환자를 잘 막아야 된다. 여러 차례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빨리 느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접촉 빈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예방접종 효과가 델타 변이의 영향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상했던 6개월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시작해서 4개월, 5개월 넘어가면서부터 백신 접종자였던 60세 이상에서의 중증 환자도 뭐 미접종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느니까 지금 중환자 병상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인 기준으로 90%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데 참 확진자가 계속 늘어요. 좀 걱정입니다. 네, 뭐 그만큼이나 이제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고요. 네.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또 백신 효과 일부 감소 효과도 나타나는 부분이라 어쨌든 지금은 델타 변이의 악영향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어느 국가나 쉽지 않은 상황들을 대부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델타 변이도 무서운데 오미크론은 더 무섭다고 세계적 확산세 지금 무섭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일단 이제 정말 강력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일단 좀 우려가 되는 점 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남아공에서의 유행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델타 변이가 100% 유행하던 지역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되자마자 거의 한 달 사이에 오미크론 변이 거의 75%에서 100%까지 완전히 우세종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적어도 델타 변이보다는 뭔가 강한 측면이 있으니까 가느냐는 측면이겠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확인된 유전적 변이의 부분들이 이제 알파와 델타처럼 전파력을 강화시키는 영역에서도 변이가 있고요. 또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베타 변이와 유사한 변이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마 전파력도 강하면서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 게 아니냐 되는 정도의 지금 현재는 추정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두 가지 면이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에 아프리카 쪽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 긴급회의 정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지금 유행이 지역사회는 확산돼 있는 이제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그리고 거기서 오는 내국인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시설 격리하는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역사회 내 유행이 확인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입국 금지라든지 일단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택격리 면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아직까지 활발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억제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산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 언제든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네.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있는데 미국과 유럽까지 이 전면적인 국경 봉쇄가 답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일단 그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뭐 일시적으로 뭐 2, 3주 뭐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국가 간 교류가 많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교류들은 어차피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경을 막아서 하는 부분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그게 완벽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류하는 국가가 많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최대한 시간은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국내에 유입되는 거는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들 특히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는 현재 부스터샷 열심히 맞고 계신데 부스터샷을 충분히 맞춰서 혹시 들어오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에서 그렇게 쌓여있던 코로나 환자들과 그리고 코로나 환자 시체 그 사진이 아직도 너무너무 지금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인도에서 델타 변이 나왔고요. 이 오미크론도 네.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변이가 확산된 데는 백신 불평등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이제 많이 지적받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 인구 중에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0%밖에 안 되고요. 예. 지금 접종 완료가 한 사람들 한 7,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유행 상황 때문에 부스터샷까지 지금 접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에 대한 공급 문제도 걸려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콜드체인도 안 돼 있는데 콜드체인의 구축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사실 백신에 대한 혐오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만든 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백신 접종률도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신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코박스 퍼실리티 통해서 아프리카에 공급되어야 될 물량의 5분의 1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전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19의 안정을 위해서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지적재산권 얼른 풀어서 전 세계에서 백신에 조금 쉽게 다가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거리두기 상향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정부가 애초 약속했었던 그 중환자실 75% 이상 그리고 이제 일반 병상 활용도 75%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상계획을 언제든 실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 종합대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사실 뭐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유행 자체를 완화시킬 방법이 전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해야 적어도 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또한 이제 병상 지금 행정명령 내에서 병상이 확보되는 시간까지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방법 특히 이제 방역 패스를 강화한다든지 사적 모임 숫자 또는 미접종자의 숫자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 적용하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뭐 고위험 시설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성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는 측면인데 이번에 일단은 결정될 부분은 18세 미만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방역 패스 면제를 취소하겠다 이런 정도만 결정이 된 상황인데 전면적으로 지금 식당 카페를 포함한 그런 이제 일단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의 미접종자의 활동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현재 중증 환자 발생을 이제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 시설의 이제 이용 숫자들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5%를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병상에 입원하신 분들이 어떻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응급실에 도착해 폐렴으로 도착해서 코로나로 확진되는 중환자들이 지금 중환자실로 못 올라가고 있어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금 응급실에 중증 코로나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응급실 치료를 받으니까 환자분 치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격리실을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추가로 오는 환자들을 응급실을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구급차에서 그 응급실 찾아 헤매는 그러다가 큰 일이 생기는 일들도 이제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여러 면을 고려할 때 병상 확충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유행 규모를 줄여서 중증 환자 발생 자체를 빨리 줄이려는 노력이 아주 선행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의료진들의 부담도 가중될 텐데 걱정입니다. 좀 이분들 돕기 위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정부의 특별 대책에는 의료진들에 대한 이제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이제 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일단 의료진들은 일단 환자가 오면 치료하는 건 당연히 합니다. 밤을 새도 뭐 어떻게든 치료는 할 건데 의료진들이 네.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응급실에 도착 못하든지 병상에도 입원 못하면서 희생당하는 환자들은 저희 앞에 오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제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지금의 의료진들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위중한 시기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국민들한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 준수해 주셔서 그래도 파국까지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정부가 안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적어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그런 그 아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 못 받고 그런 사망하는 그런 상황들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고생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항상 더 고생해 달라고 해서 11월 30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제주도 산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 도로변에 주차는